안녕하세요.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. 오늘은 메도락이 얼마나 익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 메도락이 한창 익어가고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대가 돼가고 있는데 비대 전후 한번 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따로 관수시설은 안 한 상태고요.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메도락이 익어 가는데 비대에 대고는 확실히 열매가 커지는 걸 보시면 여기 확인이 되실 거예요. 확인이. 근데 물 관리를 더 하고 하면은 더 잘 커질 거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번도 수확을 안 했고요. 아마 이제 내일 이제 수확을 할 건데 천만 다행으로 아직 새들이 날라오지 않습니다. 여기는 지금 올해는 얼마 되지 않아서 따로 지금 망은 안 씌웠거든요. 새가 오기 전에 다 땄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나무 한번 봐볼게요. 이거는 지금 나무를 키우려고 이렇게 지금 둔 상태고요. 여기 보시면 열매는 와 정말 크긴 크네요. 만족할 만한 크기고요. 이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. 송이 자체로 익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익는 대로 따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이렇게 그래도 저희 거 드래퍼나 미스티보다는 확실히 빠른 조생종인 것 같고요. 여기도 보시면 열매 한번 비대 크기 보세요. 확실히 비대 되니까 열매는 확실히 크긴 크네요. 분도 잘 나오고 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세요. 확실히 잘 나오죠. 분도 알아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비대 전후를 보시면 확실히 확연히 느껴질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제 50% 이상은 익은 것 같아요. 양은 저희 거 얼마 안 되는데 내년에 좀 많이 열겠죠. 익은 거는 보면은 한 50% 정도 이제 이상 익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도 지금 보세요. 많이 지금 익어졌거든요. 전체적으로 익은 거 달린 거에 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나무는 좀 덜 익었네요. 이 나무는 좀 덜 익었는데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고요. 이제 진짜 막 같은 경우는 저도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저희 딸을 한번 또 영상에 와서 한번 맛 평가 좀 한번 해달라고 할게요. 이렇게 지금 무거워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이쪽 넘어졌는데 보시면 어떠세요? 색도 잘 나고 괜찮네요.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대 전후가 확실히 틀리죠.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봐서는 이 정도면 좋은 품종 같아요.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열매 한번 보세요. 정말 크네요. 맛을 제가 한 번만 봐볼게요. 두 개 정도 따서 오늘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요. 식감 좋네요. 맛있네요. 이건 좀 덜 익었나? 좀 신맛이 강하고 신맛이 강하고 단맛이 강하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. 아무 맛보다 없는 것보다는 비가 안 와서 이 정도로고 우리 단단하기도 괜찮고요. 아주 큰 거는 좀 단단한 좀 덜한데 그래도 이 정도 크기에서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습니다. 따스한 진물 보면은 보세요. 진물림이 없죠. 이게 물이 나와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택배 배송 과정에도 좋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익었거든요. 근데 확실히 비대 전후가 확실히 틀리죠. 근데 이제 메도락 같은 경우는 좋은 그런 게 좀 적응성이 떨어지니까 일부 좀 식재를 해보시고 이제 자기 지역에 맞으시면 심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겨울을 못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저희 거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이제 마지막 수확까지 언제 완료되는지도 한번 또 중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